7월에는 18번 21시간 동안 타서 8355칼로리를 소모를 하였네요. 안녕하세요, 씨나스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영상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또 올릴 때에는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성 헬스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로 두 달간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사실 운동 자체는 올해 2월 달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3월에 대학 복학했다가 4월쯤에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거에 깜짝 놀라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구매하고서는 삼성 헬스와 연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더 확실히 운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워치 액티브와 함께라면은 1kg 정도 빠졌을 살도 뭐 2kg, 3kg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삼성의 지원을 받은 갤럭시 은하씨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갤럭시 은하씨 컨텐츠가 아니었었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 영상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 워치를 이용해서 두달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만년병장처럼 누워있는 것만 좋아하던 제가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동 기록들도 어떠하였는지 같이 구경도 해볼 겸 제 삼성 헬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삼성 헬스 화면입니다. 삼성 헬스 어플 자체는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걸음수 트래킹이나 운동 기록들 등 입력하여 관리할 수도 있지만 갤럭시 워치류와 연동하면 그 활용도가 진짜 두세 배 늘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걸음수 한번 먼저 볼게요. 걸음수의 측정 정확도가 진짜 정확해져요. 전체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1별, 오늘 그냥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다 나오고 주별로도 어느 정도 걸었는지 월별로도 어느 정도 걸었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워치 써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요 친구가 제가 움직이는지 자는지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늑장을 부리는지 이런 걸 다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활동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볼 수 있어서 워치를 차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의식해서 부지런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진다는 것은 즉 소모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고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갤럭시 팬파티를 다녀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움직였고 요거는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어디 좀 돌아다니면은 꽤 많은 활동 시간들이 측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치를 끼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보통 아무것도 없이 운동을 하면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설렁설렁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측정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치를 착용하고 심박수와 GPS로 위치까지 복합적으로 측정을 해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결론을 내주니까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록 쌓으려고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7월부터 웬만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비가 오거나 지금 대학 현장 실습 중인데 그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동할 시간조차 안 나면은 못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운동을 못하는 날에는 퇴근 자체를 운동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도 해봤습니다. 회사가 상암이고 제 집이 양천구인데 걸어오면 1시간 30분에서 20분 요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이것도 다 제가 워치가 제 움직임들을 다 트래킹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시도해봤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암에서 양천구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왔네요. 소모 칼로리 735칼로리, 평균 페이스, 평균 속도, 평균 심박수, 최대 심박수, 평균 케이던스. 케이던스는 아마 그 발걸음 속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까지 다 측정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실내 운동용 자전거. 실내 집에 자전거가 있기도 해가지고 운동을 집에서도 조금 했는데 1별, 주별, 월별로도 다 이렇게 기록이 가능합니다. 7월에는 18번 21시간 동안 타서 8355칼로리를 소모를 하였네요. 8월은 9번 탔고 3833칼로리를 소모하였습니다. 8월 들어서 실내에서가 아니라 자전거를 한강을 달리고 있거든요. 자전거는 8월에 9번 탔고 총 196km를 달렸네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부천까지 가거나 양천구에서 여의도까지 가거나 이런 식으로 타는데 19일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달려요. 쭉 달려서 노들섬까지 이렇게 다녀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1시간 45분 걸리고 속도, 심박수, 고도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면 중강도고 진짜로 캐캐캐캐캐 거리면서 열심히 타면 고강도로 측정이 되는데 고강도가 높으면은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 되니까 좀 더 이 기록을 높이려고 열심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워치 액티브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고강도, 저강도, 중강도 이런 것도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타는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뭐 운동 시간, 총 시간, 거리, 운동 칼로리, 오, 990칼로리나 소모를 했네요. 평균 속도, 최고 속도, 평균 페이스, 최저 고도, 심박수, 최대 심박수 당연히 나오는 거고 28도, 습도가 62%로 더워가지고 땀이 줄줄줄줄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7월 20일이었나? 7월 20일에 달리기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네, 7월 20일 달리기 내역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달리다가 갑자기 딴 길로 새거든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딴 길로 샜던 이유가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귀여운 고양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려고 다가갔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트래킹으로 기록이 되는 거 보고서는 아 굉장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저만 보면 피해요. 어떻게 하면 고양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음식 탭 한번 볼게요. 음식 탭에서는 원래 이런 건 칼로리 계산하기도 귀찮고 잘 기록 안 하게 되는데 삼성헬스에서는 웬만한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메뉴들도 정말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웬만한 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칼로리가 그렇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음식을 뭐 먹었는지 써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어플에 미리 성별이나 나이, 키와 몸무게 등 적어 놓으시고 목표 몸무게까지 기입을 해두시면은 목표 섭취 칼로리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저는 1587칼로리만 먹으라고 하네요. 가혹합니다. 다이어트의 8알이라고 하는 완벽한 식단 조절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이렇게 매 끼마다 뭘 먹는지 적어놓고 섭취 칼로리가 보이니까 적어도 이걸 적어 넣기 전처럼 무분별하게 폭식하는 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 시간과 운동과 음식을 종합하여서 체중 관리 탭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칼로리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파란색 느낌표, 섭취 칼로리가 많았다 싶으면 빨간색 느낌표,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헬스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다이어트에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예전 영상이랑 비교해가지고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Nope. 물론 워낙 예전부터 뚱뚱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성공한 다이어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상냥하게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도 상냥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무조건 확실히 성공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